경기도와 충청남도 12개 지자체가 평택시청에서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과 화성, 이천, 오산, 안성, 여주시가 참여했고 충남에서는 당진과 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군이 동참했습니다. 12개 지자체가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구성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석탄화력발전소와 평택 당진항, 현대제철소, 대규모 국가산단 등 정부의 기관산업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협의체에 참여한 충남 지역 6개 지자체에만 전국 61기 가운데 50%인 30기가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정부 기관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따라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와 충남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세먼지는 이제 광역적으로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하나로 선박 연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료가 또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연료가 아주 핫질이거든요. 그래서 항을 끼고 있는 평택 강진이나 대산, 서산항 같은 경우는 이런 선박 연료에 대한 문제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질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김홍장 당진시장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도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동협의체 참여 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공동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같이 했다고 생각드립니다. 앞으로 오늘 이 협약이 협약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지속가능한 사회. 공동협의체를 꾸린 경기 남부권과 충남 한황해권 12개 지자체는 따라서 4가지 추진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에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요청하고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와 국비 지원도 요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공론화하는 자체가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자체가 이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오히려 공론화를 해야 이게 좀 대책이 나오겠다. 이 문제를 어쨌든 공론화시키고 얘기해야 되겠다. 중앙정부도 찾아가고 막 해서. 12개 지자체는 공동으로 연구 영역을 추진해 대응 전략도 수립하고 공동사업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공동대응에 나선 경기 남부와 충청남도 12개 지자체. 짙어지고 있는 농도를 줄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